자큐를 200개를 여러 상자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가 들어있게 해주세요.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하래.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으려고 하는데. 최소한 1개는 담아야 된다는 소리고, 많은 상자로 나누려면. 그리고 귤의 개수도 모두 다르게 하려면 어찌해야 돼? 되도록이면 하나씩 차이 나게 해버리면 될것 같아. 그러면 하나씩 차이 나게 하려면 일단 하나씩 차이가 나게 하면 그나마 상자가 많이 필요하잖아. 귤의 개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N개의 상자를 준비해서 귤을 담아보고 최대한 200개까지 담아보자. 자, 그러면 이 마음이 급해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담은 상자도 있을 거고, N개까지 담아보면, 이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N개지. 그리고 얘 귤의 개수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일단은 그게 200개 안으로 담아봐야 되겠지. 딱 2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N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넣어봤었지. 이건 얼마를 넣어보면 되냐면, 일단 13 정도 넣어볼까? 너무 적나? 20개 가까이 넣어봐야 될까? 그래야 될것 같네. 예를 들어, N이 20이면 몇 개를 담을 수 있는지 보면, 이렇게 되잖아. 210개네. 그럼 오버하지. 그럼 N이 19일 때 생각을 해보자. 즉, 2분의 19, 20, 즉 190개까지는 담을 수 있어. 즉 귤의 개수가 이렇게 다 다르면서 몇 개의 상자? 19개의 상자에는 최소한 귤의 차이를 적게 하면서 190개까지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남은 10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남은 10개. 남은 10개를 한 상자에 담아버릴 수는 없거든. 왜냐면 이 안에 10개를 담은 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19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9 말고 이번엔 18로 해야 돼, 18. 즉, N이 18일 때,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냐면, 2분의 18 곱하기 19가 되지. 이렇게. 즉, 19 곱하기 9니까 9, 9, 81. 9, 1은 9니까 171개까지는 담을 수 있어. 즉, 큐를 1개, 2개, 3개, 18개까지 담아보면, 171개가 담아져. 그럼 남은 귤이 몇 개야? 29개거든. 이것만 따로 어떤 상자에 나눠 담아버리면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자의 개수는 총몇 개가 필요할까? 여기까지 담는데 18개의 상자가 필요하고, 얘만 따로 담을 19개의 상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까 19 같은 경우는 왜안 되는지 알지? 귤이 10개가 남았는데 이 안에 10개를 담은 상자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다음에 이 문제.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구해보래.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 그럼 일단은 얘는 12분의 36이지. 그다음 12분의 12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2분의 37, 이건 기하분수지. 12분의 38은 안 되지. 무조건 짝수는 안 되겠네. 그지? 12분의 뭐 39. 얘도 기하분수가 아니지. 결국은, 자, 이걸 어떻게든 다 더하려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12분의 37, 38, 39, 40, 서로서 라인 계산하는 것처럼, 일단은 닥치고 다 더해, 얘들을.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서, 분자가 2의 배수인 경우,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잖아. 그렇지? 일단 다 더해보자, 그러면. 이 위에만 살짝 더해보면, 총몇 개냐면, 2분의, 여기를 더하고 있는 거야, 지금. 2분의,
119에서 37을 빠르게 빼보면 83개네. 83개. 83 가로 얼마야 이거? 37 플러스 119로 계산을 하고 있어. 2분의 n a 플러스 l로.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 보면 일단 119 그 다음에 37 더하면 6, 1 올라가고 156을 2로 나눠줘야겠네. 아이고, 산수 진짜 복잡하네. 2, 7에 14, 2, 8에 16. 그럼 83 곱하기 78이네. 그걸 얼마로 나눠야 돼? 12로 일단 나눠줘야 전체 합이 계산이 되겠지. 자, 이거는 잠시 계산을 살짝 보류할게. 그 다음에 이제 2의 배수인 꼴을 없애줘야 되니까, 즉 12분의 2의 배수인 38, 40, 42부터 118까지는 기하분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앨 예정이야. 그럼 이것도 몇 개인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얘가 일반항으로 잡힌다면 2n 플러스 얼마야 공차가 36이니까 맞지? 여기 있는 게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잖아. 얘가 1항이라고 본다면 118이라고 줘봐야 돼. 그러면 2n은 2항에 보면 118 빼기 36에서 얘가 얼마지? 118 빼기 36 2 82. 그러니까 2n이 82니까 얘는 41. 41개가 있네. 41개. 그러면 얘를 더해보면 2분의 41개였고 a 플러스 l 해보면 140에 156이네. 156. 그런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면 41 곱하기 얼마야? 문제가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78 나오네. 그걸 얼마로 또 나눠야 돼? 그렇지, 12. 이게 이제 분자가 2의 배수인 꼴을 다 더해 놓은 거야 지금. 이거 잠시 후에 뺄 예정이긴 해. 그 다음에 또 3의 배수 해야겠지. 12분의 3의 배수가 39부터 시작하네. 그 다음 42, 그 다음에 40, 5, 그 다음에 저기 117까지 있겠지, 3의 배수는. 자, 그러면 얘들 또 더해야 돼, 귀찮지만. 얘는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36이라고 빠르게 일반항 잡은 다음에 117이랑 같다라고 줘봐야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117에서 36을 또 빼면 81이 되네. 그럼 3n이 81이니까 n은 27이 되겠지. 27개네. 자, 그러면 2분의 27개였고 이렇게 더해보면 얼마야? 이것도 156이 되네. 다행히 156 맞지? 156. 그럼 또 약분해보면 여기 78 되겠지. 즉 27 곱하기 78을 12로 나눠줘야 되지. 12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2의 배수랑 3의 배수인 분자꼴들을 더하다 보면 여기 보이는 6의 배수 꼴들이 두 번 더해지니까 두 번 빼지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럼 다시 6의 배수 꼴들을 더할 거야. 자, 그러면 12분의 6의 배수인 꼴이 42부터 출발했지. 42 그렇지? 6, 6, 36 맞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6의 배수가 뭐지? 끝에 있는 6의 배수가 118은 안 되고 118보다 3, 114도 114가 되겠네. 114 그치? 그러니까 짝수인 116은 3의 배수가 아니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끝에 있는 것 중에 즉 114까지 더해야 돼. 맞지? 자, 6의 배수야. 그러면 또 6n 플러스 36이라고 일반항 세우면 되지. 보면서 그게 114라고 줘야 돼. 아, 이 문제 나오면 거의 시간 다 버리겠는데. 8, 10, 78 나오네. 그럼 n은 13개네. 13개. 그러면 2분의 13개고 42 플러스 114도 여전히 156이 되지. 네, 156. 친근한 숫자 계속 나오고 있어. 이렇게 약분하면 78이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13 곱하기 78을 빼줘야 되지.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단계야. 자, 계속 귀찮은 12분의 1은 밖으로 보내버릴게 얘들. 그러면 12분의 1 일단은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분배를 이용해서 41 플러스 27 빼기 23 곱하기 78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왕 한 김에 그래 여기는 그래도 계산해버리자. 60, 68 빼기 23이니까 55 나오네. 그럼 여기는 계산이 12분의 55 곱하기 78이 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즉 진짜 마무리야. 12분의 83 곱하기 78에서 얘들을 계산해 놓은 12분의 55 곱하기 78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12분의 또 분배로 83 빼기 55 곱하기 78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28이 되겠네. 28. 28. 예,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급하니까 4312 47에 28. 그다음에 31은 3, 32 6, 36 18. 결국 7 곱하기 26이란 정답이 나오네. 그래서 140 플러스 42니까 정답은 182하고 이제 답이 완성이 됐어. 너무하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럼 얘는 치수 확장으로 4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k꼴이잖아. 누누이 말했지만 ar의 n제곱 플러스 b꼴에서 a와 b의 합이 0이 될 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지. 지수의 확장을 살짝만 풀어 써보면 돼.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뭐 k를 1부터 7까지 이런 방식도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1에서 7까지를 대입했는데 다음에 답의 형태를 유도해라. 딱 7개이긴 하지. 솔직히 말하면 7개이긴 한데 그러면 1르면 1의 제곱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억지스럽지만 1에서 7까지 대입해서 저 합의 꼴을 만들라고. 아까 그 꼴인가. 도대체 뭐지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를 1부터 대입을 하려면 이 안에가 이게 1항으로 본다면 k 플러스 4의 제곱을 만들어내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데 좀 그러네 식이. 그렇잖아. 1로 보면 5고 7로 보면 11의 제곱이 표현이 되는데 뭐 이런 거지같은 식을 쓰라고 했을까? 다음 식이 적용이 되는데 왜 알맞은 걸 써라. 그래 이건 뭐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이건 k는 1부터 7까지 k의 제곱을 억지로 묶었으나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정말 할 짓이 아닌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의 제곱에 1 플러스 k분의 4의 제곱이 되긴 하거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이런 식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왜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 식을 유도를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그냥 물어볼 거 있지 지금. 네 알았어. 이 식을 지금 통분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되나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있는 이 꼴을 이렇게 적어버린 거야. 1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분의 얼마야 이거
2 넣어보면 6의 제곱으로 쓰면 이 식의 형태를 갖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예.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억지로 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형태를. 이런 형태를 이제 식의 형태로 만들었나 봐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던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식이 이런 유도식에 의해서 얘가 됐고 이제 우리가 알던 계산 어떻게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이니까 이거 이제 시그마 공식 적용해서 6분의 n 8 그다음에 15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7 8 그다음에 16 곱하기 7을 해서 이제 이걸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일단은